챕터 7이죠? 또 메일이 왔어요. 뭔가 메일이 와 있네. 한번 확인해 볼까? 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오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오사모입니다. 누군가에는 음식에 오이를 빼고 먹다면 말해주세요. 당신은 오이 참맛을 모르겠다고. 3일 뒤에 개최되는 오이 파티는 오이의 매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맛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오이를 대접할 수 있는 식당은 오이 요리 준비를 위해서 참여해주세요. 오이는 초록색 사랑입니다. 오시오. 또야? 해야 되겠네요. 농장 가볼까요? 근데 나 아까 농장 나 때마침 아까 오이를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대박. 오이를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오이 아니야? 뭐야? 제가 아까 그때 오이를 심어놓은 것 같은 것 같거든요? 할게 진짜 많아요. 이게 농장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또 총도 막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많습니다. 이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토파즈랑 멘티스 슈프림의 꼬리갓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팔관 이렇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잘 하고 전화 아 포스터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랭크업 하려면은 아직도 네 이 오! 얼마 남지 않았어. 맞점 최고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에코워처 랭크업 선물? 헤헷.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내 나를 부려먹길래 이런 걸 얻지? 봐요. 독을 잘 제거한 복원은 최고의 맛. 좋아요. 눌러봅시다. 생선 맛이 맥주 한 잔 제격. 근데 이거 여기 안에 생선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오이랑 가지랑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그리고 반짤 심해요 초밥이라니? 다른 데 못 먹지. 아 좋아요. 눌러줬네. 음악? 아! 와 이거 음악 이런 것도 있네. 오! 아 이게 음악이 내가 틀 수가 있나 봐요. 진짜 노래 엄청 많지 않아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21,000원 게임의 퀄리티입니다. 노래도 진짜 많네요. 아 마린카 빙하지역에 뭐가 많은데? 오! 위험한 게 있나 봐.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닌가? 얜 또 누구지? 어 이거 왠지 새우 같아 새우. 왠지 비싸 보여. 그러면은 농장이랑 하나 시작하기 전에 총 두 군데 들려야 되거든요. 저기 뭐 죽은 거 같지? 어? 아니네? 죽은 거 아니네? 그만 죽은 줄? 자 이제 수확해볼까요? 자 열심히 수확을 하고 오오오 오랜만 하니까 노래도 듣기 좋아. 아니구나. 일단 물을 열심히 넣어봅시다. 열심히 힐링 게임 하러 왔는데 역시 노동 중이에요. 노동! 아 돈이 12,000 얼마가 있거든요? 그래 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양식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농장은 생각이 나는데 양식장에서 많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양식장. 7이죠? 망가진 제어실. 왜 자꾸 로딩 중이니? 깜짝이야. 아, 순간 게임 멈추죠. 깜짝이야.
뭔가 엄청 많아요. 오, 뭐야? 엄청 뭐가 많이 나와. 와. 나 상어? 나 이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스텝 1을 좀 늘려봅시다. 지금 3퍼거든요? 되게 엄청 많이 개방할 수 있네요. 일단 이것도 개방해보고 얘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오케이.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사는 거를 사는 거로 이게 가봅시다. 주방으로. 인점으로 보낼 수 있네? 인점으로 보내볼까요? 10마리 인점으로 셋. 에이, 일단 최대한 분점을 많이 보낼게요. 그리고 이게 두 마리만 있으면은 어차피 그 새로운 어종이 나오니까 주방으로 분점으로 셋. 근데 엄청 많이 나왔다. 오, 한 마리밖에 없어. 패스. 와, 참다랑 흰다리 새우. 주방으로 가봅시다. 주방으로 가고. 뭔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참다랑어 나 황다랑어. 오, 뭐야? 오, 엄청 막 많았어. 와, 근데 얘가 이제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주방으로 보내볼까요? 얘를 분점으로 하나, 둘, 오, 분점으로 안 되고. 자, 분점으로 열심히 보내봅시다. 안 돼. 눈이 말이? 분점으로. 일단 됐다. 보낼 게 없는데? 왜냐, 두 마리 두 마리씩 남겨놔야 돼서. 와, 얘는 뭔가 이렇게 많아? 앵무조개를 주방으로. 왜냐면은 그 분점에 있는 매니저가 레벨이라고 했나? 급이라고 했나? 급이 낮으면은 중요한 이런 높은 재료들을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점을 하고 우리 주방으로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네. 에이?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 또 뭐가 있냐? 아니, 점점 많아져. 가봅시다. 이게 뭐야? 지브리 상어. 아,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방송했는데 피나오고 어딨어? 얘인가? 일단 그러면은 보트로 가볼까요? 얘가 뭔가 있었는데. 아, 여기 뭔가 있죠? 이게 오이인데 오이 축제. 오이를 사랑하는 모임.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이 재료를 구해볼 겁니다. 오이 재료. 오이 재료가 제일 비싼 게 오이 저 무침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인족 마을 밖으로 나가면은 게가 있거든. 게. 게가 또 비싸요. 게 요리가. 그래서 게를 얻으러 가볼 겁니다. 레벨? 아이다이버 가서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일단 작살총을 한번 업그레이드 봅시다. 가자! 오케이! 화학금 작살! 데미지 40! 다 맥스가 됐어요. 오늘 한번 스토리를 밀어볼까요? 스토리 고! 공화국에 가가지고 제어시 입구를 확인해보자. 이 하루는 스토리 밀고 하루는 사냥을 하고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박살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려가 볼까요? 쭉 아래로. 어허, 아이! 아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겨! 오자마자? 나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도망! 그냥 가자. 아, 어떡해. 벌써 60일이야? 아니, 오자마자. 세방 맞았어. 오자마자 세방 맞았어! 이럴 수가. 오랜만에 익숙하지 않구만. 가볼까요? 스토리 밀러 고고씽. 가자! 뭐야, 여깄다. 망가진 제어실? 맞나? 빙하 토록노네? 큰일 났다. 쭉 내려볼까요? 잠시만! 야, 이거 뭐야? 뭐지, 얘는? 난 또 처음 봐. 아! 잠시만, 나 죽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잠시만. 뭐야, 너? 하나. 기다려봐. 뭐야. 아니, 왜 자꾸 이상한 거 들었네? 화가 난다. 뭐야? 아, 왜 안 죽어? 죽은 거야? 죽었다. 펠리칸 장어? 아우, 장어 너무 세네. 나 장어한테 아까 잡아먹혔어요. 어? 야, 아까 사진 찍었고. 잠시만, 어디로 가야지? 아, 길을 잃었어.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길을 잃었어. 일단 가봅시다. 어인족의 마을 다시 돌아가고. 어떡하지?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일단 여기 말고 다시 거기로 가봅시다. 통로. 빙하 통로 말고. 여기로 가야 되나? 이 문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있다. 빙하구역. 다시 내려가봐. 돌려. 탭. 조심. 조심. 역시나. 하나. 아, 진짜 너무 아프네. 아, 이거 하고 쭉 내려옵시다. 오늘 어딘가에 또 찾아야 되는데 왠지 고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래? 분해해, 분해해, 분해해. 고래가 엄청 비장하죠?
얘네를 어떻게 잡아? 나 얘네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쪼매난 애들. 오와, 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하나, 오, 둘, 넷. 에이. 위험해. 여기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나 160이네? 산소통 찾아, 산소통. 아유, 뭐야? 와, 또 지진이? 점점 더 강해지는걸? 빨리 제어실에 내려가 봐야 되겠어. 아니, 그, 나도 내려가고 싶은데, 어? 뭐야? 어? 이런 곳에 돌고래가 있네? 도중은 분명 남마 고추 돌고래였지? 보통 여러 마리가 때려다닌다 들었는데, 한 마리밖에 없네? 하늘 찍는 거겠죠? 나한테 오는 건가? 사진 찌라는 건가? 아! 뒤쪽으로 가버렸어. 오. 와, 왜 단체로 와? 와, 얼음 뒤에 여러 마리 같이 있었구나. 역시 돌고래 때는 언제 봐도 멋있네.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을까? 어디 있다, 있다. 야, 근데 뚱하잖아. 아야. 이걸 자 Z로 해서 다섯 마리 동시에 찍기? 아 간다 다섯 마리 다시 어떻게 다섯 마리 동시에 찍어? 와라 제발 아 가버렸어. 아 찍을 타임 놓쳐버렸어.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에이 일단 공기통을 찾아야지 내가 안전한데. 마요네즈. 그리고 여기 아래 들어가면 100% 고래가 있을텐데. 고래야 왔잖아 고래 있다고.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에 해도 기억이 잘 나는군요. 그냥 기억이 잘 나면 뭐해. 공기통이 어딨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빨 빠우야 공기통. 와 안돼요 안돼요. 잘못했어요. 잘 알려줘요. 야따 나 살려줘. 으깨 살렸다. 하나 땅가오리 깨 땅가오리 따! 아니야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저기 뭐가 있어. 이거 안 발견했나? 아니구나 발견한 거야. 아 드디어 내 산소 호흡기를 발견해서 산소통을 발견해가지고 꽉 채웠죠? 야 하나 둘 셋 에야 야 나 거기 총 어딨어. 총알 일단 도망가자. 총알 있는 줄 알았는데 난리도 아니구만. 저 있다. 만났어요. 아,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걸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강하게 몰라오는군요. 정상적인 상황 아닌 것 같네. 조심하게 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냉철한 심관을 가진 저도 약간 긴장되는군요. 픽시의 가호가 있기를. 총알을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총알. 아, 총알을 얻었어요. 아, 근데 이 열발 너무 작아. 어, 뭐야 이거? 냉동 대구.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과연 어느 내용이 있을런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십니까? 확인! 뭐야? 나무들이 엄청나게, 아니 나무뿌리가 엄청나게 변이를 일으켰어. 저쪽은 문에 나무의 수액이 막혀버렸네. 이동할 방법이 있을텐데. 안쪽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자. 봐요, 이 뭐야? 약간 좀 이상하죠? 또 야, 안 돼. 어, 있네요. 내가 못 잡는데? 뭐야? 오, 밀어 아래 밀고 읽어? 뭐야? 아! 아, 이게 안 되는데? 뭔가 떠야 되나 봐. 뭘 잡는 건가? 와! 아, 얘를 올려놓는 거구나. 나 얘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오. 좋아, 일단 지나왔어. 뭐야? 막혔는데? 아, 돌아온 길이? 다른 길도 수액으로 막혀있네. 바다정갈이 저 변이된 건목염에까지 큰일인걸?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 와, 뭐야? 뭐야? 아, 이거 내가 충격을 줘야 되네. 이거 내가 충격을 주는 거야? 아, 근데 나도 같이 죽었는지.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같이 죽었어. 너무 웃긴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많이 얻었네. 아유, 살려줘! 와! 너 죽었다잉? 했어. 아이, 근데. 와. 와, 됐다. 엄청난 사투예요. 뭐지? 아이템. 헬리콘 장어? 와, 이거 뭐야? 매우 비싼 것 같이 보이... 볼까요? 근데 뭐 못 가네? 어떻게 가라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대박! 이 변이 건목염이로 수액을 터뜨릴 수 있네. 그럼 아까 보았던 문에도 변이 건목염을 떨어뜨린다면? 난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서 좀 필요 없는 것만 버릴게요. 쌍거리 버리고. 쌍거리 버려. 얘도 버려. 난 모르겠다. 자, 빼! 하나, 둘! 으쌰! 자, 내려가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왠지
문에 열쇠 보는 공이 막고 있네. 근처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 아, 내가 죽었구만. 야, 빨리 움직여야 되네. 난 자, 얘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오! 와, 근처에 멈췄어. 고동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되는걸? 고동이지, 고동. 뭐야? 엄청 큰 분화구네? 이쪽에 벽이 헐거보이는데? 조금만 더. 아, 분화만 높으면 부서질 것 같은 말이지? 오케이! 아! 와! 뭐야? 얘를 또 이렇게 돌려야 되나? 봐요. 한번. 아, 세 개가 있네. 아,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 하나. 둘. 오! 오! 얼마 남지 않았어. 해봐, 아! 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일단, 빨리! 아! 이! 멍충인가? 자, 하나! 아! 뭐해! 자! 아니, 이거, 맞아? 어! 아. 하나, 자! 오! 제발! 둘! 셋! 하나! 아니! 자, 빨리! 아이고!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아, 늦었다. 에이. 에이. 이제 움직이겠지? 으앗. 그렇게 매트 못해. 하나. 어, 하나. 아, 둘. 어떻게 이거 셋! 아, 이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네. 할 수 없다. 어허, 아, 위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제발! 아휴,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가지? 아휴, 무섭다. 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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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됐어, 오, 됐어. 자동마등이었네. 위로 가는 문 열려, 아, 위로 가는 길 열렸어. 여기 있는 건목 열매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네. 어, 열심히. 아,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빼서 올라가 볼까요? 자, 빼서 올라가게 가볼게요. 아, 저쪽으로. 제발, 제발, 제발. 으, 오케이. 문이 열렸어.
왠지 안쪽 분위기가 으스스한데? 조심스럽게 들어가보자. 겁먹 제어실이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 통로까지 내려가보자. 아, 뭔가 이게 통과를 해야 되나봐요. 그러면 얘가 끝나면 앞으로 가볼까요? 오. 오. 당연히 맞겠죠? 왔다. 목 제어실. 삐! 아, 역시나. 아, 큰일 났다. 얘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요? 나 잠시만. 뭔가 됐어. 몰라. 그냥 가. 과연? 그냥 다 맞고 갔어. 공기통 넓으니까. 뭐야? 아, 저기 뭐 있어요? 우와, 저 징그러운 아이들은 뭐람? 이 거목부에 저런 것들이? 뭐이 다 거미 같죠? 아니야, 뭔가 새우 같아. 이상한 생물들이 부화했어. 어머니, 저 생물 원인족 벽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펜진도 고대의 기술자가 거목 N을 주입해서 생물을 개조한 적 있다고 했었지? 이게 그 녀석들인가? 아직 여기 남아서 번식을 하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람? 어떻게 무찌르지? 무찌를 방법이 있을까요? 으아! 잠시만!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하나! 아! 오! 아, 얘 한 방이야? 아, 이러면 가능하지! 헤이! 또 부화하나? 아니, 한 방이면 할만하지! 자! 오, 아, 저기 있구나. 일단 이거보다 혹시 총알을 채워 가봅시다. 와, 내 총 세네. 따따따 가볼까요? 빵을 채웠으니까. 자, 잡고 위로 올려서 짠! 내려볼까요? 가자.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알이 더 많잖아. 곧 말 것 같은데?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여기 문이 있네? 저기 덮고 있는 점액을 녹일 수가 있다면? 아, 저기 정상에 거목열 하나 있잖아? 앞에 있는 거목열 장치에 넣어볼까? 일단 이걸 해서 해. 어디다 넣으라는 거지? 뭐 있나? 나 겉목련 장치 넣어보라는데 이거 없는.. 어디가 없는데? 또 넣으라는 거야?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아, 여기 아래에 있어서 안 보인 거였어. 뭔가 가렸네. 어! 오! 약간 폭탄이죠? 와,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이 겉목렬 비싸서 점액제를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오! 안 돼! 우와, 나이트 부하하기 시작했어. 다 헤쳐버려 방해 없이 점액제를 녹일 수 있겠는걸?
일단 이거를 쫙. 근데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무찌른 거 같네. 다시 문에 있는 점액질 제거해 보자. 오, 타고 있어 열심히. 뭐야? 아, 계속 보아 중이야. 아, 또 알들이 이것저것 더 빨리 제거해야 되겠네. 와, 근데 빨리 제거해야 돼. 하나, 자, 다시.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 빨리 문을 열어서 탈출해야겠는걸? 오, 뭔가 녹이고 있어요. 느껴지고 있어. 점점 많아지는데? 와, 또 구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정말 끝장내봐야 되는걸? 아니 이거 나한테 왜 자꾸 오는데? 아야, 아야! 아유, 재도전, 재도전. 아, 처음부터 다시야? 어디부터 다시야? 아, 본목 제어실. 네, 야, 자, 때려보고. 도전. 좋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이 겉목련의 빛을 따서 점액질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화면은 볼 줄 없으니까. 뭐야, 알들이 부여하기 시작했어. 다 헤쳐버려야 방해 없이 점액을 녹일 수 있겠는걸? 아, 근데 데미지가 1밖에 안 돼. 그리고 약간 부네요. 휴, 다 무찌른 것 같네. 다시 문에 있는 점액질 제거해보자. 그냥 가운데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우와, 또 알들이? 다시 저것도 제거해야겠네. 아래서부터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도 제거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으악, 됐어. 점점 많아진 것 같네. 빨리 문을 열어서 탈출해야겠는걸? 좀 그렇겠죠? 이제 다음 어디서부터 탈출해야 되지? 위에? 아래? 으아, 또 부하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정말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걸? 일단 나한테 다가오지마! 아니 이거 맞아? 아니야! 아이고! 뭐라 하지? 내가 나머지는 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아. 휴, 이젠 진짜로 전부 해치운 것 같네. 또 뭔가 나타나자. 빨리 뒤에 점을지 노려봐야 되겠어. 이제 거대한 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다 녹였네요. 좋아, 점액질 다 없어졌어. 저 안쪽 제어실이 중앙부인 것 같은데. 가보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가볼까요? 어? 위험한 생물 기운 느껴집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딱 봐도 네, 뭔지 알겠죠? 보스입니다, 보스. 네, 보스네요. 그러면 보스 룸으로 가볼까요? 엄청 큰 생물이겠죠? 오우, 와, 주눅거려. 으악, 고대 생물 새끼들이 무언가 잔뜩 붙어있어. 저건 겉목의 핵? 혹시 저게 겉목이 이상현상 일으키는 이유인가?
일단 전역도 다 제거해야겠어. 지진의 원인. 애들 다 제거해야 돼요. 와, 근데 뭐야? 여기 뭔가 분화구 같이 생겼어요. 아, 일단 제거해 볼까요? 뭔가 위험한 것 같기도 한데. 으아! 뭐야? 본목의 핵이 다시 안정화된 것 같은데? 이러면 된 거겠지? 휴, 이제 지진도 좀 줄어들려나? 슬슬 육지로 올라가 봐야 되겠어. 뭐야? 또 지진이야. 으아! 이게 뭐야? 이건 뭐냐? 으아, 저거 뭐야 대체? 아까 그 생물의 어미? 어쩐지 알이 곳곳에 가득하더라니? 도대체 얘는 또 어떻게 해쳐야 되는 거야? 아, 일단 하늘 심지어 한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겼네. 몇 발 때려야 돼? 저기 뭐 와. 혹시 몰라서 자녀 위치 추적해서 들어와 봤는데 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저 거대한 괴물이 융합 속에서 저것은 고대 어인형 문명의 문헌에서 자주 보이던 알류라는 영성인 것 같군. 설화 속에 고대 생물 살아있다니. 그것도 저렇게 거대한 내 모습으로. 전에 어인족 촌장에게 고대의 어떤 실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상태 이것에 남아 곤목과 지혈을 흡수하면 저렇게 커진 것이로군. 저 녀석을 무찔러야 곤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어. 데이브, 잘 부탁하네. 네? 저런 고대 생물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자네 조금 전에도 공룡 무찌르지 않았나? 아, 그때랑 다르죠. 여긴 총알도 무기도 없는데. 치치, 뭐야. 데이브 씨, 무기라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프 무슨 소리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드론에는 각종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예상도 했습니다만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오고 말했달까? 드론의 공격 모드 활성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뭐시요? 이게 대포요? 이런 기능이? 이 드론 산소 레벨 유지, 화난 무한 발사, 그리고 시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 조절? 그렇습니다. 뭐야? 마우스 누르면 일시적 시간 조절할 수 있달까? 공격을 간파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공격이 따라주겠지만요. 제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이군요.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빠! 너! 뉴욕의 이너티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또 죽어야 될까? 스토리의 마지막이겠죠? 와우! 와우!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도망칠 수 없겠지? 좋아, 마음을 지어보자. 아, 이렇게?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약간 좀 나 다 막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돼? 으아! 잠시만! 얼마나? 으아!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되는데? 왜? 아니 이거 내가 잘 활용했구만. 근데 말해서 이게 팬가? 팬이 3팬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아! 다 막고 있는데? 뭐야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오! 아니 이거 진짜 빡치게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어! 뭐야? 열심히 했는데? 아 이제 2페이지야? 그저 2페이지야? 안돼? 그냥 공격으로 다소 버겨야겠다니까. 제 이상도 강한 상대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리미트를 해제하죠. 아니 왜 처음부터 막아놓은 거야? 다음부터 더 필살기 쓰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시죠. 뭔데? 이름하여 스텔라 레이저. 모든 기술 시작된 초강력 레이저랄까? 바다에서 사용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훗! 잘 들으십시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스텔라 에너지 모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떼면 발사 원리를 간단합니다. 하지만 처치 중에는 이동속도가 크게 느려지니 주의하시길. 그럼 행운을 빕니다 데이브씨. 보아서 쏘는 레이저라? 좋아 이걸로 끝장내야겠어. 아니 이게 돼? 이게 맞아? 아! 아니 다 맞는데? 아 이렇게 피하는 거야? 아니 와 이거 너무하잖아. 뭐야? 왜 나 죽었니?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 뭐 죽었니요?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얼마나 때려야 돼? 스텔라 패스! 아니 그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넘어간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제조전. 뭔데? 아, 스텔라 패스? 그거부터 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데미지도 안 보이고, 뭔가 체력바 같은 게 있으면은 되겠는데, 그것도 없네. 아이고. 아, 스텔라 패스부터 안 돼? 스텔라 패스부터 안 되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열심히 이거 클릭하는 것도 없겠는데? 얼마나 쳐야 돼? 와. 야. 아, 진짜 이거. 아, 엄청 어려워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돼? 아니. 그냥 이걸로 그냥 열심히 때려야 되는데 도대체 몇 번을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확실히, 뭐지? 마지막 보스 느낌 나네. 으이. 마지막 보스. 대사 나오겠죠? 과연, 대응 공격을 다소 버거울 수 있다가. 제 예상보다 강한 상대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리미터를 해제하죠. 아니 왜 처음부터 막아놓은 거야? 처음부터 필살기 쓰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시죠. 레이저 이름 아야? 스텔라 레이저. 모든 기술 집약된 초강력 레이더일까? 바다에 사용할 일이 없었고 생각했는데 풋. 잘 들으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스텔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떼면 발사. 원래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차진 중에는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지니 주의하시길. 그럼 해머일빔다 데이브 씨. 모아서 쓰는 레이저라. 좋아, 이걸로 끝장을 내야겠어. 일단 마지막 페이지죠. 근데 이거 너무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피했다, 피했다. 아니, 진짜. 도대체 또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나 찾은 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격할 수 없어서 그래도 진짜 피통이 좀 많아 다행이다. 나는 진짜 피통이 좀 많아 다행이다. 피통 안 많았으면은 나 올라갈 뻔했는데. 잠깐만, 자. 몰라, 일단 열심히 때려보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할지 모르겠긴 한데. 도대체 얼마 남았어? 아, 진짜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오케이. 뭐야?
가봤어? 가봤어? 첫 페이지야? 뭐야? 들어가는데? 아, 저에서 도망가고 있어. 지금 묻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확실하게 마음을 짓자. 아, 이제 진짜 3페이지.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스텔라 패스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안 돼. 기다려봐. 됐어, 됐어. 아야, 요, 아, 요 안 뿌려. 나 또 죽어. 큰일 났다. 아, 근데 죽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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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야? 이제 여기부터인가? 오,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게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네. 알류를 추격하자. 아, 이거 게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었구나. 야, 잘 만들었어요. 게임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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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진짜 뭐, 아, 뭐라 그래? 자,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아, 잠시만. 으아, 으아! 오케이. 자, 에너지, 에너지 발사. 하나, 둘, 셋, 빵이야! 어우, 얘 얼마나? 잡아. 오케이. 아, 약간 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빵이야! 오케이. 잠시만. 오케이. 하나. 제발. 자, 하나, 둘, 셋, 빵야! 오케이. 아! 잠시만. 다 맞췄어. 제발. 넌 내가 붙지를게. 하나, 둘, 셋, 넷, 빵야! 언제 죽어? 어, 죽었어. 좋았다. 어, 저 녀석 지친 것 같군. 지금 기회 세이브 끝장을 해. 뭐야? 어, 안 돼. 위험했어. 저 녀석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있구만. 데이버, 일단 저 뚫린 길로 이동하게. 저 녀석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걸세. 어, 일단 위로 올라가래요. 와, 근데 쫓아와요. 그, 아, 이거 내가 피해야 돼, 이제? 이제 피해볼까요? 왠지 느낌이. 역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언제까지 가야 되지? 하나, 둘, 기다려봐. 아! 아니, 얘 불 뿜는 걸 잘 피해야 되네. 나를 이렇게 가서, 무서워. 일단 끝으로 가. 하나, 둘, 일단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빡! 피했어. 아쉽네. 한 대 맞아가지고. 오, 또 왔어, 또 왔어. 또 대결인가? 막혔는데?
아, 막다른 길이 어쩌지? 어! 큐! 오케이! 어! 이! 오케이! 어! 와! 뭐야? 뭐야? 아! 저 녀석 건물줄기에 묶여버렸군. 끝장을 내 너클럭과 기회일세. 근데 드론이 고장나버렸군요. 보기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지? 주변에서 뭔가 쓸만한 게 있으려나? 응, 있어. 위에. 저기 거대한 건물열 장치가 있어. 건물 위험에도 정사에 돌아온 것 같은데. 저기 넣어서 작동시키면? 아니야, 그러기 너무 크네. 나 혼자 움직여서 조절할 수 없겠어. 누가 오나? 뭐지? 아, 온다. 괜찮은가 인간? 아! 어인족들! 겉먹이 상태가 안정화됐는데도 자네는 올라오지 않아서 와보았네. 저 녀석은 알류? 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거대화가 된거지? 흐름상 저 녀석에 묻질러야 마무리 될것 같은데. 묶여있는 지금 기회입니다. 저희가 가서 마무리를. 그 정도는 안될거예요. 저기는 겉목연필 장치라도 쓰지 않는다면. 물리와 수학이 정통한 나의 분석으로는 장치와 각도를 좀 돌려야 될 것 같군. 그러면 되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걸? 우리가 돕겠네. 다섯 명이 힘을 합쳐 어떻게든 될 걸세. 자네는 저 건물 열매를 가져 넣게나. 시간이 없네. 아. 가져볼까요? 오! 엄청 세게 미네. 가봅시다. 야, 얼마 남지 않았고. 자! 빌러! 오케이! 자, 내려봅시다. 훗! 됐다. 뭐야? 근데, 내가 이렇게 넣어야 돼? 와, 준비됐어. 장치가 반응하는구먼. 긴 역사의 종지를 찍을 시점이요. 징그러운 녀석, 이거나 받으시지! 내가 조준한 각도가 정확했군. 저대로는 사라지 못하겠지? 휴, 진짜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고생했네, 인간. 일단 어인족 마을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 수원도 안정화돼 있고 건목령의 상태도 안정화돼 있네. 어쨌든 주민들도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구려.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아마 육지에 지진도 맞지 않을까 생각돼요. 올라가 상태 확인해보시 어떠하오? 수고했어 인간. 종종 놀라오라오. 이제 원인 컴플리트. 에필로그 동료들. 근데 좀 뭔가 많이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래도 많이 얻었어. 굿. 근데 벌써 밤이야? 이제 영업이 준비하네요. 어느덧 밤이 됐네. 정말 길었던 하루였어. 안철수씨에 가봐야 되겠다. 안철수씨 가볼까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데이브 드디어 돌아왔군. 다 모여 계시는군요. 베이컨 박사님에 들었네. 큰일을 했구먼. 고생했어. 오늘만큼은 하루 쉬면서 다 같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어떨까오. 또 바로 일을 해야 하니
휴, 또 바로 일을 해야 하나 해서 걱정했어요. 좋아요. 다 같이 건배라도 해야겠네요. 엄청 많아. 많이도 많네요. 가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해볼까요? 오랜만에 왔어요. 안철수 씨. 혜민 씨 이곳 생활은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이에요. 가끔 심심할 때도 있지만 영감이 쎄거든요. 최근에 온라인으로 발표한 신곡 하말데디. 하말데디도 반응이 좋고요. 계속 음악 활동을 하시는군요. 물론이에요. 밭에 호미소리, 암탉의 울음소리 하나에 비트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네. 자, 왜 직접 오지 않고 오늘 중요한 택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버 씨의 활약을 멀리서 지켜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어인족 마을 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던 데이버 씨의 모습. 만약 주인공이 미소녀였다면 팬이 되었을지 모를까? 아우, 읽지를 못하겠네. 잠시만요. 만약 주인공이 미소녀였다면 팬이 되었을지 모른달까? 저도 앞으로 더욱 무기 연구에 전력을 다해 언제일지 모르게 데뷔해보겠습니다. 저의 동료로서 앞으로 활약 부탁드립니다, 데이브씨. 그래. 징수성찬이구먼. 자네가 항상 정신없이 보여서 밤새 나눌 시간 없었는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 내 옛날 일기를 천천히 들려줘야겠구먼. 아니요, 내가 한창 다이버로 활동할 때 말이요. 난 주로 프리다이빙 했었는디 아버지가 준 먹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꼬치고기 반짝이는 길 보면 덤긴 심석이 있었거든. 갑자기 꼬치고기를 때로 덤벼드더니 내가 그날은 마침 작살도 안 갖고 왔던 거유. 그때 갑자기 도망가는 게 더 위험하기도 싶어서 정면을 꼬치고기 쪽으로 수명해서 그냥. 아! 방금 땅이 흔들린 것 같아요. 으이, 나는 못 느꼈는데. 데이브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군요. 요시에씨가 좋은 직원들을 소개한 덕분이죠. 여러 일로 정신없으셨지만 이제 반초씨를 도와 멋지게 가게를 운영해보시길. 반초씨 혼자서는 또 고집만 부리다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자, 아! 데이브씨! 데이브씨의 도움 덕분에 회사에서의 제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밑에도 기자 한 명이 들어와서 전부 다 여유가 있군요. 이렇게 저녁때도 회식에 참여할 수 있고 말이죠. 맥주는 못 마셔서 그냥 음료 마시면 있긴 합니다만 하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희미는 안 도와드려도 괜찮은 거죠? 무슨 소리십니까? 전 여전히 다이빙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하, 그럼 또 의뢰할 일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대답 말을 하고 있네요. 고생했네 데이브. 그냥 온갖 물고기에 잡히는 곳이라 가게를 열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뭐 자네 덕분에 문제도 해결됐고 장사도 번창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내 예상이 맞았다 해였구먼. 크하. 뭐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오길 잘한 것 같네요. 또 다른 재밌는 일이 있나 찾아볼까 하는데 어떤가? 일단 좀 쉬자고요, 코브라씨. 가게에서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뭐 논문 제출도 끝났고 좀 한가해져서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럼 그 에코백은 못 보던 거네. 하하하,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에코워쳐 말레 보상이에요. 환경보호 앞장선 유저의 얼굴을 가방에 새겨줄 서비스. 한가해졌더니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나도 질 수 없지. 후후이? 사토씨도 오셨군요. 아, 자네가 마인티 수집을 위해 빙하고역까지 탐사하고 있다고 해서 응원이라 하려고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자네 덕분에 나의 세계 랭킹도 또 계속 상승하는군.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도 끝난 모양이니 남은 마린카를 모두 모아보게나. 아, 그러거니 가오가 잠든 뒤에 불을 끄는 것을 잊었군. 뭘까요? 다시 생각해도 미끄지 않는 경험이었네. 어인족 문명뿐만 아니라 마을에 그들의 위기까지 해결하고 오다니 대단했네. 앞으로도 이것의 문명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어. 오랜만에 찾은 평화를 지켜줘야 할 테니까 말이지.
뭐야?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반칙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음식에 둘러싸여서 진짜 맛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그래도 저쪽에 있는 상어다리 부위는 도저히 못 먹겠지만 아무튼 분점도 잘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요리를 전해주세요, 데이브 씨. 반초씨 반초씨보다 이만. 빈테스 씨 오늘은 혼자 계신가요? 오늘은 평가하러 온게 아니니 긴장을 말리기나 take easy. 마음 편히 식사를 하니 오히려 디테일한 식감이 더 느껴질 맛. Delicious.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내 편견도 없어진 것이 있겠지만 맛도 조금 바뀐 게 사실이요. 네, 맛이 좀 변했나요? 뭐랄까 맛이 좀더 부드러워졌달까? 소프트. 전에는 본인의 고집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먹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느낌이네. 그렇군요. 그렇게 맛으로도 느껴지는군요. 후후, 어쩌면 내 느낌일지도 모르지. 반초 씨한테 마지막 말을 걸어볼까요? 소생은 가게에서 요리만 하느라 큰 도움이 안된것 같소. 통과하려. 스멀스미스의 반초 씨. 반초 씨의 요리에는 어인족도 감탄했다고요. 그랬다 기쁘구려. 이제 지진도 없을 테니 더 기분 좋게 장사해보자고요. 아, 이분 또 있네. 휴,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어.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언제 어인족 마을 같은 곳 가보겠어? 다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신나게 다이빙을 해볼까? 엔딩이죠? 오. 왔어요. 오, 택배 안 받을 텐데? 아, 이게 엔딩에 보여주는구나. 아, 마리카 등록했구나. 잡아서. 와, 지진 아직도 있는데? 뭐야? 어? 위로 올라가는데요? 뭐야, 웬 우주야? 꿈인가? 아, 와, 엔딩이네. 아, 우주로 올라왔네요. 다들, 네. 뭐야. 아니, 너무 웃긴데. 이게 뭔데? 아, 우와, 신기해. 엔딩인데. 아, 우주도 있네. 나중에 우주 게임으로 나오려나? 아,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야. 자, 다들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거의 네. 며칠 동안 있지?
6일 동안 했거든요. 6일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가격도 진짜 저렴하게 샀고요. 이게 게임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패스패스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아무리 못해도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까지 정말 알차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너무 재밌게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게 뭐라고 했지? 스팀에서 게임 1위를 했거든요. 확실히 인기 있을 만한 게임이에요. 재밌고 도트도 진짜 너무 화려하고 진짜 화려합니다. 도트 자체도 진짜 할면 할수록 와 진짜 내가 할면 할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다는 것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해서 스토리도 너무 훌륭하고 진짜 너무 재밌겠어요.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니게임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너무 신기하다. 재밌네요. 난 솔직히 이게 뭐야? 재밌다는 것밖에 이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 우리 시청자분도 기회 되시면은 한번 게임을 사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것도 저장 자동 저장 되니까 중간 중간에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우주를 이렇게 배경을 해도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습니다. 근데 아까운 게 마지막에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엔딩을 보고 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좀만 하다가 볼까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네요. 스토리는 다 봤네. 이게 진짜 이게 짭이 진짜 많대요. 진짜 게임 짭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걸리려나? 짭 나올만해. 너무 재밌어. 뭐야? 꿈인가? 과연? 꿈이야. 약간 꿈 같은 그런 느낌? 와, thank you for playing. 네, 재밌게 즐겨서 감사하대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한동안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며칠 동안 거야? 거의 6일 해서, 보통 7시간 평균 잡으면은, 5시간 평균 잡을 거예요. 제가 방송 안 한 날도 있으니까. 거의 30시간 이상 즐겼거든요. 진짜 재밌기도 하고, 노래도 좋고요. 진짜 엄청 알찬 게임이에요. 자, 게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5점 만점 5점을 주고 싶은데, 진짜 5점 만점 5점 주고 싶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닌텐도가 있으면은, 이게 닌텐도 DS 버전 나온대요. 닌텐도 DS 맞나? 아닌가? 닌텐도 그 뭐야? 닌텐도 버전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닌텐도 해보고 싶어요. 또다시. 아무래도 닌텐도 이렇게 진동도 오고 막 그런 걸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닌텐도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몇 일째죠? 거의 지금 30시간 가까이 되는, 네. 데이브 더 나이브. 가 이제 마무리 됐는데 마지막 방송인데 이 게임의 마녀 방송인데 정말 재밌게 했어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했고 대사 읽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시간을 오버하게 돼요. 약속한 시간을 오버하게 돼서 우리 청자들 조금 미안한데 너무 재밌게 해서 계속하게 뭐야? 예고편 같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